차라리 연동형 비례제를 후회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의 눈이 멀어서 야합 세력 간의 밀양마저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비례민주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마치 절대적인 정치개혁 과제인 양 억지를 부려오지 않았습니까? 온갖 폭거와 불법을 동원해가면서 야당을 짓밟고 이 괴물선거법을 기어이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비례정당 창당의 꿍꿍이를 못 버립니다.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것, 사실상 책임 회피용 술책에 불과합니다.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연동형 비례제가 민심 왜곡 선거법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신까지만 해도 미래 한국당 창당에 대해서 퍼붓던 민주당의 험악한 독설들을 국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이 집권 세력에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선거제를 본인들이 무력화시키는 것은 스스로도 참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정상 선거제로 돌아가자고 고백하십시오. 오직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자신들이 만든 선거법도 내팽개칠 수 있는 정권은 당연히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집권 여당이 얼마나 더 한심해질 수 있는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비례민주당 움직임은 정권 심판의 가장 강력한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